네, 20페이지 문제 6번부터 시작할게요. 펌프의 공동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공동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죠? 흡입 양정이 크거나 국부적으로 유속이 조금 빠른 임펠러 부분에서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면은 부압이 발생하면서 물 안에 빈 공간이 생긴다 그랬고 그빈 공간이 공동이라고 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공동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펌프의 내부에서 급속한 유속의 변화, 와류가 발생하거나 유체가 지나가는데 그런 장애가 생길 때 물속에 기포가 형성되는 현상이다. 맞는 설명이죠? 두 번째, 펌프의 흡입 손실 수도가 작을 경우, 흡입 손실 수도가 어떨 때? 클때 생기는 거죠. 손실 수도가 클때 발생하기 쉬운 것이 공동현상이에요. 공동현상이 발생하는 펌프의 양수 기능이 저하되고, 그 다음에 방지 대책의 하나로 펌프의 회전수를 어떻게 한다? 작게 한다라고 해야 되고요. 7번 같은 경우에는 공동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, 문제를 조금 수정하자면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게 경력 경쟁 시험 문제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복원을 하다가 말을 좀 너무 띵겨서 했어요. 그래서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. 흡입 양정 어떻게 해야 돼요? 작게 해야 되죠? 짧게. 흡입 양정이 짧게. 그래서 제가 이론 시간에 물 담아놓고 컵에다가 빨대를 꽂을 때, 물 반, 공기 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. 물만 슉 들어오게 하려면 빨대랑 물이랑 가까이 있어야지 공기보다 물이 더 많이 들어온다.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했으니까 흡입하는 거리를 짧게 해야 되고, 두 번째, 흡입 간의 직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? 크게 해야 돼요. 흡입 간의 직경이 커야지만 그만큼 수도 손실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. 흡입 측의 밸브는 어때요? 완전히 개방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만 손실 수도를 감소시킬 수 있고, 추가적으로 여기, 그러면은 1번, 2번, 3번 다 틀린 거니까 4번에 보시면 공동현상을 만약에 방지할 수 없다. 그럼 임펠러의 궤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, 다섯 번째, 추가적으로 보면 회전수를 어떻게 한다? 감소한다. 펌프를 회전할 때 회전하는 회전수를 감소를 하면 빈 공간이 생기는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어요. 8번으로 갈까요? 펌프의 효율이 80%이고 전향정이 16m, 양수량이 10리터 퍼 세크인 펌프를 가동시키면 축동력 얼마인가라고 했어요. 축동력 계산하는 공식 설명드렸고, 여기서는 킬로와트라고 나왔으니까 킬로와트로 나왔을 때 베이스가 얼마예요? 102죠? 그래서 축동력 계산하는 P라고 쓸까요? 8번. 102분의 감마 QH라고 했었어요. 그쵸?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라 그랬지? MKS 단위로 맞춘다. MKS 단위로 맞춰야 되고, 효율이 만약에 제시가 된다 그러면 모든 효율은 밑에다가, 여유율은 옆에다가 100 더해서